각 조별로 8주차, 9주차 결과물들 들어있어요. 조별로 두 병씩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6월 5일에 병입한 8주차, 9주차 맥주 두 병씩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갖고 오시면 돼요. 저 오늘 그 가져가시는 최종 맥주 관련해서 공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저번 주에 병입한 거잖아요. 저희가 탄산화를 상온에서 2주를 시켜야 탄산이 충분히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오늘은 1주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탄산이 좀 약할 거예요. 안 마셔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아침에 넣어놓은 거고요. 이걸 오늘 가져가시면 냉장고로 가져가 넣어놓으시게 되면 효모가 활동 안 해서 탄산이 더 안 나옵니다. 오늘 가져가시면 집안에 제일 서늘한 곳 있죠? 20도 좀 언저리 되는? 요즘 좀 날씨가 더워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거기다 두고 일주일 더 두셔야 돼요.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 더 두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냉장고로 직행. 냉장고에 일주일 넣어놓고 그 다음 또 드시면 돼요. 네. 두 가지 다. 저번 주에 두 개 다 병입했어요. 저번 주에 두 개 다 병입했어요. 병입하고 상온에서 1주, 2주 있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저희가 1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맥주가 탄산이 없어요. 2주를 해야 돼요. 근데 저번 주에 병입을 했으니까 오늘이면 1주밖에 안 됐잖아요. 대게 가져가셔서 일주일을 더 상온에 두셔야 돼요.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돼요. 두고 그러면 2주가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는 2주가 지나고 탄산화가 다 된 거니까 냉장고에 넣어놓고 일주일 동안 안정화시켰다가 드시면 돼요. 자, 제가 헷갈리시죠? 날짜 적어드릴게요. 날짜 적어드릴게요. 오늘이 6월 12일이죠. 자, 오늘 가져가셔서 6월 19일까지 상온 탄산화 일주일 하시고요. 6월 19부터 6월 26일까지 냉장고 보관, 6월 27일부터 되셨죠? 자, 먹을 수 있는 날짜는 6월 27일부터입니다. 오늘 가져가셔서 일주일 더 두셔야 돼요. 상온에. 이거 냉장고에 가져가셔서 꼭 있어요. 근데 꼭 있어요. 냉장고에 넣으시면 효모가 활동을 안 하겠죠. 활동을 안 하니까 당연히 탄산이 안 나옵니다. 자, 1조 맥주, 1조 얘기하시죠. 1조 맥주의 특징은 뉴질랜드랑 호주 홉을 사용해서 그 미국 홉보다는 좀 더 열대과일향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 미국의 그 전통적인 홉은 시트러스, 감귤류 쪽으로 좀 많이 몰아져 있고, 물론 요즘에는 미국 홉 중에서도 그 트로피컬 계열의 홉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 남반구 그 호주나 뉴질랜드 같이 그 지구 남쪽에 있는 쪽 홉들의 특징은 되게 열대과일스러워요. 그래서 파인애플이나 구아바라든지 망고, 뭐 이런 파파야 이런 향기들이 좀 날 겁니다. 일조 향기는. 설탕이 아직 다 탄산으로 안 되는 맥주들이 한 잔씩 달아요. 일주일 동안 더 드셔야 돼요, 탄산. 다음 2조.
있죠. 더블 IPA. 이조 같은 경우에는 호피향기 말고 발효향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효모에서 나오는 과일향 같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일부러 그런 효모를 쓴 거고요. 이조 같은 경우에는 쓴맛만 조금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레시피에서 좀 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60분 호 있죠. 끓자마자 넣는 호 그거 절반으로 한번 줄여보세요. 그게 너무 쓰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조도 맥주 뭐 너무 잘 나왔습니다. 탄산도 뭐 일주일인데 잘 괜찮네요. 그래도 일주일 더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3조. 3조가 아메리칸 IPA. 3조는 이제 1조, 3조 맥주를 비교해보면 제일 재밌죠. 1조 맥주는 좀 몰트 레시피는 똑같거든요. 1조 3조가 효모도 똑같고 혼만 좀 바뀌었어요. 3조는 완전 자몽 껍데기예요. 1조는 좀 과일 그 열대과일 통조림 같은 맛이 나고요. 4조 블랙 IPA. 이거는 색깔만 떠갖고요. 눈 감고 먹어보면 검은 맥주인지 모를 거예요. 이게 4조도 눈 감고 먹으면 과일향이 많이 나는 스타일이어서 이게 일종의 트릭이거든요. 여기 한 3, 4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많이 만들던 스타일이에요. 색깔만 까면 검은색 IPA. 실제로 과일 맛 많이 나고 상큼한데 딱 보면 검은색인 맥주. 이게 또 반전의 매력이 있는 술입니다. 의도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맥주들이 특별히 전부 다 이치 같은 건 느껴지지 않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온 것 같네요. 일단 탄산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일주일이어서 탄산 영 없을 줄 알았는데. 다음 5조 더블 IPA. 5조랑 2조랑 맥주 비교해서 먹어보면 이것도 공부할 점입니다. 5조랑 2조는 레시피가 완전히 다 똑같은데 효모만 다른 거 넣었어요. 아, 5조 막혀가지고 고생했던 조죠? 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맥주가 맛이 났어. 아니, 맛이 간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결함이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심사하고 이런 사람 아니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즐겁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맥주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붓잖아요. 병임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발효가 끝난 다음부터는 중요한 게 산소와의 싸움이에요. 산소에 닿으면 안 돼요, 맥주가. 그러니까 빨리 병입해서 빨리 뚜껑 닫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막 노출이 많이 됐죠. 이 비커에 옮기고 그 비커를 다시 병에 담고 하면서 산소가 많이 유입돼서 맥주 색깔이 좀 갈변되는 현상. 사과도 산화되면 갈변되죠. 그거랑 동일한 현상이 맥주에서 나타납니다. 갈변되고 약간 종이 같은 맛이 나요. 갱지, 박스 이런 거 있죠. 비에 젖은 박스 같은 거 있죠. 그런 전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크게 이제 제가 이런 맛이 납니다 하면 그때부터 느껴지고요. 그 다음부터 그 전엔 잘 모릅니다. 괜찮아요. 잉글리시 IPA. 저만 쳐다보고 계신 건가요? 드세요. 저는 그냥 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드시면서 얘기하세요. 다 제 입만 쳐다보고 계시니까 너무 부담스럽네요. 6조 맥주만 혼자 홉 캐릭터가 달라요. 나머지 5조랑 5개 조랑 다르게. 이게 이제 영국 홉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미국 홉보다는 과일 향이 훨씬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향기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쪽 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되게 매력적이고 점잖은 맛이 있어요. 육조 같은 맥주 같은 경우에는 IPA 6개 조 전부 다 뭐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선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쓴 거 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인들한테 감안하라고 하세요. 쓰다 그러면 이렇게 촌스럽다고 놀려주시면 돼요. 뭐 이런 것도 못 먹니 뭐 이러면서. 네. 다음에 네 검은색 맥주랑 벨기에 맥주. 네, 1조 스모크 포터 냄새 맥주를 좀 교환해서 드셔보세요. 어차피 다 못 드시잖아요. 조금씩 따른 다음에
한 잔 가득해서 좀 다른 조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조의 스모크 포터는 베이컨 냄새 납니다. 이거 근데 훈연된 고기랑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 다음에 그 건조 햄 있죠? 그 생햄, 뭐 살라미라든지 프로슈토라든지 하몽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네, 훈제오리 이런 것도 괜찮고요. 자, 1조 맥주 같은 경우에는 훈연된 몰트를 많이 넣고요. 요 몰트로 만든 맥주를 독일 밤베르크 지방에서는 전통주로 많이 먹습니다. 네, 우리는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만들었지만 어쨌든 이 훈연량이 잘 살아있어요. 몰트를 실제로 그 밑에 나무 장작을 떼가지고 증기를 씌워가지고 말린 거기 때문에 그걸로 맥주를 만들면 이런 스모크한 향이 납니다. 이거 되게 독특한데요. 이거 맛있어요. 호불호가 좀 있긴 합니다. 소세지랑 먹어도 맛있어요. 2조. 2조는 임페리얼 스타우트. 2조 맥주가 그 검은색 포터나 스타우트 이런 흑맥주 계열에서 가장 센 강도를 자랑하는 맥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맛도 제일 많이 나고 이런 맥주들은 조금 냉장고에서 숙성을 해야 맛있어요. 지금 약간 술이 좀 거칠거칠한데 냉장고에 좀 두고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게 리치한 다크 초콜릿 맛이 많이 나요. 2조 맥주는. 네. 그러니까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상하고 부패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하는 타이밍이랑 맛있는 타이밍이랑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상하진 않아요. 계속 드셔도 돼요. 근데 맛이 괜찮은 타이밍이면 그래도 3개월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페트병이 불완전한 용기이기 때문에 아로마가 밖으로 새 나갑니다. 다음에 3조 로버스트 포터. 오, 맛있지 않으세요? 맛있죠? 잘 만드셨네. 맛있어요. 뭐 별 코멘트가 없어요. 예, 맛있습니다. 예, 다크 초콜릿이랑 커피 향도 좀 나고요. 이런 맥주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예쁜 그릇에다가 스타우트 로버스 포터 만든 거 따르시고 그다음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 스푼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떠서 이렇게 플로팅해서 드셔도 돼요. 아포 같아. 네, 스타우트 아포 같아. 4조 두 배를 먹어볼게요. 4조 두 배. 두 배에서 딱 나야 될 그 건과일들 향이 잘 납니다. 건포도라든지. 4조 맥주도 되게 좋아요. 요게 딱 두 배 맛이에요. 요게 벨기에 여행 가시면 조금 독한 앰버색 맥주를 달라 그러면 거의 이런 스타일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배잔에 예쁘게 따라져 있고 갈색이고 거품 도톰하고 이렇게 먹으면 요 맥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약간의 달콤한 맛이 있으면서 도수가 좀 있어서 금방 또 행복해지는 맛이 있죠. 이 맥주 아주 좋은 것 같아요. 5조. 바뀐 것 같은데? 9주 5조. 5조가 트리펠인데요? 아니, 6조가요. 저희가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바꿔줬죠? 예,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죠? 트리펠. 색깔 너무 이쁘죠? 트리펠. 이렇게 벨기에 맥주 중에 색깔 제일 밝은 축에 속하고요. 왜 저를 이렇게 웃으면서 보세요? 만족스럽지 않으신가 봐요? 이거 되게 정석적으로 잘 나온 스타일이에요. 다만 검은, 그러니까 태운 몰트를 좀 많이 쓴 맥주, 이런 흑맥주들, 그 다음에 얘네들 우리가 다 도수가 높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온도에서 조금 숙성을 시키시는 게 더 좋아요.
지금 충분히 맛은 좋은데 얘네들이 알코올이랑 물이랑 그 다음에 향기 분자들이 지금 다 안 섞여서 따로 놀고 있어요. 예, 좀 약간 거칠고 영한 풍미가 있는데 요거는 냉장고에 한 1, 2주 정도 들어가 있고 차가운 상태로 안정화되면 훨씬 맛이 제가 그걸 염두하고 지금 시음하고 있습니다. 육조도 결과물 되게 좋아요. 요거. 근데 이게 구도가 거의 한 10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냥 벌컥벌컥 드시면 이제 일어나면 아침이고 이런 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술 취침주로 많이 먹어요. 그다음에 쿼드루펠 다크 스트롱 색깔 좋고요. 조금 더 색깔 진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건 뭐 제 잘못이죠. 뭐 레시피 제가 짰는데 뭐. 뭐 카라멜, 호박엿, 그다음에 건포도 다채로운 맛이 나고요. 바디도 적당하고 쓴맛도 좋아요. 지금 맥주 저는 좀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저희가 그 좀 발효 기간이 길어가지고 중간에 쉬는 날 한번 있었고 석가탄신일 때문에 그다음에 요 맥주들은 또 막혀서 고생했던 맥주들도 있고 해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결과물이 12개가 다 나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어디 가서도 뭐 요 정도 배웠다고 하시면 크게 뭐 욕먹을 맥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예. 신선할 때 빨리 먹으라. 이게 미국에서 많이 쓰는 슬로건이에요. 네, 맞아요. 드링크 프레쉬라는 거 많이 쓰죠. 그 맥주는 혹시 맥주 관련해서 맥주 드시면서 저한테 뭐 질문 있으세요? 네네. 그게 필터 돈이 좀 많이 들고요. 그게 생각보다 좀 경제적으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필터링 관련해서는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거르는 필터가 필터의 원리가 뭐냐면 이 당연히 효모라든지 홉찌꺼기라든지 단백질 같은 애들은 일정한 크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 크기보다 더 눈에 안 보이는 마이크로 필터를 써서 촘촘한 망으로 걸러내는 원리예요. 근데 우리 그 향기 분자나 이런 맛을 주는 애들도 일정한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링을 극한으로 돌리면 술이 물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필터링의 문제점은 일정 부분 맛의 손실도 가져와요. 굉장히 세게 돌리면. 그래서 우리 홈브루 랩에서는 굳이 필터링 안 돌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땡땡 거리가 나. 감사합니다.